자, 세 번째 파트는요, 이제 미륵신앙에 관한 얘기예요. 드디어 이제 미륵신앙이에요. 자, 미륵신앙 얘기하면 당연히 얘기가 나오겠죠. 궁에 나와요. 그래서 불교에서 미래불이라고 부르는 사람이 있어요. 부처님이 열반에 든 이후에 뭐 56억 7천만 년이 지나가면 그 뭐냐 부처가 될 것이라 수기를 받은 보살들이 거수하는 도솔천에서 이 세상으로 하생을 한다. 약간 그런 얘기가 미륵신앙이에요. 그래서 그 56억 7천만 년이라고 하면요, 태양이 적색 거성이 돼서 지구 궤도를 삼키고 뭐 그런 시점이에요. 하여간 근데 이제 뭐 미륵에 대한 연구들은 좀뭐 야야투레이미님, 별풍선 한개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아네 한개 펜가이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좀이 미륵에 대한 얘기는 좀 연구가 좀 아직 이뤄지고는 있어요. 근데 저는 성당에 다니고 있기 때문에 좀더 자세한 신앙적인 내용으로는 코멘트를 하지 않겠어요. 자, 어쨌든 미륵은요, 하생하기 전까지 도솔천의 보살로 머무면서 중생을 교화한대요. 그래서 미륵을 보살이라고 하고 부처라고 불러요. 근데 이제 좀 약간 얘기가 복잡해요. 그 뭐냐? 근데 현재 불교계에서는 석가모니를 더 높이고 있기 때문에 그냥 미륵불 또는 미륵보살을 혼용을 하고 있어요. 그 미륵이 하생하는 장소는 용화수 아래. 그래서 그 미륵을 모시는 법당은 용화전 또는 미륵전이라고 부른다요. 그래서 보통 불상들은요, 기 가부좌 자세 있잖아요. 이런 거그 지금 여기 불상의 그 자세 있잖아요. 가부좌 자세. 근데 그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 뭐 명상을 하는 반가상, 그리고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 설법하러 갈때 움직이기 쉽도록 서 있는 입상, 걸터앉은 좌상, 이런 모습들이 좀 많아요. 그렇고요. 그래서 이제 미륵이 나타나면 이 세상에 그 가르침을 펼쳐 모조리 깨우침의 경지에 들게 한다. 이러한 가르침에 따르면 미륵은 미래에 나타날 구원자. 그래서 특히 한국에서 미륵신앙이 많이 발달한 요소가 있어요. 그리고 미륵은 또 세상이 망할 때가 되어서야 등장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서 세상이 혼란할 때 나타난다고 생각되면서 또 많은 이들이 미륵을 사칭하기도 해요. 대표적인 인물이 궁예죠. 그리고 사실 그렇잖아요. 세상이 혼란스러울 때요. 세상이 혼란스러울 때 여러분 한번 강남역에 그 강남역 사거리 한번 가보세요. 그러면 그 개신교 중에 어떤 사람들은요, 앰플을 들고 와서 설교를 해요.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예수 천국 불신지옥 뭐 이렇게 해요. 그막 되게 사회적으로 굉장히 안 좋은 소식이 이런 거 있을 때 그런 날 저녁에 강남역 가보면 뻔해요. 그럴 때 사람 조심해야 돼요. 자, 그렇고요. 그 고려 시대에는요, 그래서 삼국 시대에는 미륵보살 반가사유상, 그리고 화랑도 뭐 미륵신앙, 그 고려 시대 향도오들의 매양활동, 그 조선시대에는 후천개벽사상 좀 있었어요. 그런데 고려시대 때는 국가 단위로 제석을 주불로 해가지고 제를 올려요. 그때 이때 미륵과 관련된 경전을 읽었다는 기록이 있고요. 뭐냐, 역사 속의 미륵신앙과 관련된 인물들로는요, 백제 성왕이 그 미륵을 좀 자처했었는데 아무래도 우리나라에서 그 미륵을 자처하는 그 유명한 인물이 있잖아요. 그 사람 때문에 좀 밀려났고요. 그리고 미시랑이라는 화랑이 있어요. 삼국유사에 이 화랑이 나오는데요, 얼굴을 하얗게 분장을 해요.
근데 화랑은 당시에 단순한 젊은 인재가 아니고 미륵과 동일시되는 종교적인 의미가 있어요. 자, 그리고 우리는 역사 속에서 미륵 신앙을 내세운 대표적인 인물로 바로 이 사람을 많이 기억을 할 거예요. 궁예. 이 사람을 많이 기억할 거야. 미륵 신앙을 본인의 이미지에 그 입혀가지고 그 뭐냐 아예 궁예 미륵이라고 해가지고 토착 신앙이 생겨요. 그리고 당시 그 후삼국 시대 때는요, 다들 너무 혼란스러우니까 다들 그 미륵 신앙을 활용을 해요. 근데 견원의 경우도 궁예한테 밀려서 기억은 안 남아요. 그리고 왕건의 경우는요, 이제 그 궁예를 몰아내고 왕이 됐기 때문에 미륵 신앙을 또 활용을 해요. 궁예하면 최고로 생각나는 건 그거죠. 온마니 맘메움, 관심법. 그래서 그 드라마 태조 왕건에서는 그 왕건이 석총대사로부터 미륵의 상징물인 간자를 받았다는 전설을 차용을 해요. 그리고 이제 고려 태조는요, 삼국을 통일한 다음에 개태사를 만들어요. 이 개태사의 주보리인 삼존석불은 미륵불사에서 자주 보이는 그런 입상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그 상징하는 뭐 물건 같은 거예요. 증표. 그렇구요. 근데 후삼국 시대 때 사실 각지의 호족들은요, 전부 다 미륵신앙하고 자신을 결부를 시켜요. 그 중에 성공한 사람은 궁이었던 거지. 그랬구요. 자, 그래서 이제 미륵신앙. 미륵신앙은요, 미륵에 의해서 모순된 세상이 바른 세상이 된다, 이런 걸 내세워요. 사회가 혼란할 때그 많이 유행을 하고요. 사세기에 미륵을 주불로 하는 법상종이 중국에 들어가요. 법상종이 들어가요. 원래 혼란스러울 땐다 그래요. 그래서 미륵 신앙은 미륵이 있는 도서천에서 환생하고 싶다는 미륵 상생 신앙, 하고 미륵이 현세에 강림하길 바라는 미륵 하생 신앙으로 나뉘어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주로 하생 신앙, 현실 도피적인 성향으로 좀 크게 흥하는 게 미륵 신앙이에요. 자, 그런데 그 백제 지역에서는요, 천신 신앙, 용신 신앙 등의 토착 신앙하고 결합해 가지고 그 인간의 복과 풍요, 그리고 농업적인 이익에 크게 영향을 주는 성격이 좀 커요. 그래서 삼국유사에 미륵과 관련된 설화들이 있고요. 그뭐 돌미륵이 호수에서 솟구쳤다거나 미륵을 모시는 스타를 만드는데 호수나 늪을 메워서 만들었다 하거나 그런 뭐 창건설화 뭐 이런 거 있어요. 그 익산의 미륵사도요. 그뭐 바위산을 무너뜨려서 그걸로 뭐 만들었다. 약간 뭐 그런 얘기 설화도 있어요. 근데 정확한 거는 미륵사가 이제 그 미륵사가 있다는 그 터에 석탑밖에 안 남아 있어서 현재 고증이 안 되고 있어요. 아직도 지금 그 발굴 중이에요, 미륵사지는. 그리고 이제 미륵 하생신앙, 왕직불 사상하고 연계해 가지고 앞으로 올 부처는 왕이 누구냐가 약간 그 중요해졌고, 그래서 즉위한 인물 중한 명이 선덕여왕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삼국시대에서 어느 나라의 미륵이 오느냐를 두고 쟁탈전도 해요. 그래서 선화공주와 관련해서 백제 무왕시대의 미륵사 창건설화가 있죠. 근데 선덕여왕이 미륵의 현신으로 여겨지면서 미륵이 약간 여신화가 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금동 미륵 반가사유상은요, 약간 선덕여왕의 자화상이다 약간 설도 있는데, 출토 지역이 논란이 있어가지고 아직 확정이 안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통일신라 시대 때는요, 아미타불하고 관세음보살 중심으로 정토신앙이 좀 유행을 해요. 그러다 이제 신라 말기 후삼국 시대가 되면서 다시 미륵신앙이 되고요. 그때 이 미륵신앙을 기초로 했던 사람이 옴 마니 받메 홈을 내세운 궁예예요.
그래서 고려시대 때는 그 아예 야외 석조 미륵 불상이 세워지기도 하죠. 일본은 오키나와 지역에 약간 미륵 신앙이 좀 있어요. 그리고 중국에서는 포대 화상 신앙하고요. 백년교 신앙이 있어요. 그 백년교 신앙은요. 그 이제 남宋 시대 때 모자원이라는 승려가 진원종 종파인 백년종을 그 창시를 해요. 이 백년종이 미륵 신앙하고 결합을 해가지고 이제 몽골로부터 탄압을 겪으면서 반원 비밀 종교 단체가 돼요. 이 백년교가요, 나중에 청나라 시대 때는 또 그때까지 살아남아가지고 그 백년교도의 난을 또 일으켜요. 그리고 백년교 교파 중에 하나인 팔괘교가 나중에 의화단 운동에도 영향을 줬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리고 이 백년교 신자들 중에서 흔히 그 한족 부흥 운동이라고 하는 홍건적이 생겨났죠. 종파 엄청 많아요. 우리나라에도 조계종 있고 막그 별의별 종다 많잖아요. 자, 그렇구요. 이제 궁예는요, 뭐냐, 스님 출신으로, 삼국사기 궁예열전에 의하면 성은 김씨로 신라의 왕자다. 그 아빠는 신라 허난왕 또는 경문왕이다. 단호에 태어났고 태어날 때부터 치아가 있었고 집 위로 흰빛이 하늘에 뻗치는 등 불길한 징조가 있었다. 그래서 높은 곳에서 던져 죽이려고 했는데 유모가 아기를 받아요. 살리는데 이 과정에서 유모가 아기를 받을 때 실수로 눈을 찔러버린 거예요. 그래서 궁예는 그때부터 한쪽이 애꾸가 돼요. 참고로 그 포에니 전쟁 때 활약했던 한니발 바르카스라는 그 장군이 있어요. 한니발은 이탈리아 반도에 들어와서 햇볕을 너무 많이 쬐서 눈병 걸려서 애꾸가 된 거예요. 하여간 그래서 이제 유모가 출생의 비밀을 털어놓고 나니까 궁예는 세달사라는 절로 출가를 해요. 그래서 머리를 깎고 중이 되는데 법명은 선종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불길한 징조가 있으니까 나라를 해칠 거라는 징조예요. 보통 삼국시대나 그런 후삼국시대 이때까지만 해도 약간 그런 신탁을 믿는 경향이 있어요. 그 드라마 연개소문에서도 그런 얘기가 있어서 연개소문 원래 죽이려고 했잖아요. 아니가 그랬었는데. 근데 세달사에서 까마귀가 바리떼 안에 뭐를 떨어뜨리고 날아갔었어요. 그리고 그 왕자가 새겨져 있었고 궁에는 오, 내가 왕이 될 상인가 하고 예상을 하고 이제 그 종관하고 같이 세달살을 내려가게 되죠. 뭐 믿거나 말거나. 자, 그렇구요. 어쨌든 신라 왕족 출신이래. 하여간 뭐 그거에 대한 논란은 제가 여기서 그 뭐냐 코멘트를 안 할게요. 코멘트를 아끼도록 하고요. 그리고 궁예는요, 이제 각지에서 반란이 일어나니까 891년 세달사에서 나와가지고 죽주, 그 지금의 그 안성에 가면요, 그 죽산 성지가 있거든요. 가톨릭 성지 중에 그 죽산 성지가 있어요. 이 죽산 성지가 지금의 그 옛날에 그 죽주라 불렸던 데거든요. 그래서 기원이라는 사람의 휘하에 들어가요. 그리고 기원의 부하들하고 몰래 이제 좀 친해져가지고 892년에 기원을 떠나서 북원 원주에서 이제 세력을 떨치던 양기란테 가요. 이런. 그래서 양길한테 가는데 이때 이제 양길한테 병력을 얻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 약간 양길로부터 살짝 떨어져서 살아가지고 치악산에 성남사라는 곳에 가서 살아요. 그래서 신라의 여러 군현들을 공략해서 그 점령을 하고요. 그 다음엔 이제 그 견원이 백제를 세웠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자립을 시작해요. 그래서 명주 강릉성을 점령을 하면서 이때부터 이제 양길군의 세력 일부를 흡수해서 독립하게 돼요. 이때 밀흑군이 한 3,500이었어요. 근데 이제 당시 명주 성주는 김순식이라고 해서 신라의 그 태종 무열왕의 후손이었어요. 무열왕계의 그 후손이었고 그 뭐냐 일단은 그 김순식은 뭐 약간 기득권을 보장을 받았다는 건뭐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인지 그 모르겠는데 그 김순식은 처음에 왕건한테 그 반란을 일으키려고 했었어요. 그럴 정도였다고. 어쨌든 그래서 궁예는 양길로부터 독립을 해요. 그리고 그 898년까지 쭉 영토로 확장해서 철원을 근거지로 해가지고 패서 지역 그리고 대동강 일부 지역까지 가요. 이때 궁예한테 들어갔던 호족들은 박지훈, 황보, 제공, 유천궁 등이 있는데 그 이때 박지훈하고 유천궁 등은 나중에 그 왕건한테 그 여자를 바쳐서 이제 그 귀족이 돼요. 그리고 태조 왕건의 아빠인 왕융도 이때 귀순을 해요. 근데 이제 897년에 그 뭐냐 지금의 개성인 송악 이 송악산 쪽을 그 수도로 정해가지고 이때부터 왕건을 거의 사실상 그 이제 궁예의 그 나라의 그 2인자로 중용을 해요. 왕건은 나중에 그 시중까지 올라가요. 재상 직위까지 올라가요. 그리고 양길이 이제 약간 궁예를 습격하려 오긴 했는데 이를 예견한 궁예가 오히려 선제 공격을 해가지고 그 양길을 이겨버려요. 그리고 빈해성 전투에서 양길을 격파하고 900년에는 아예 왕건을 사령관으로 해가지고 그 양길의 잔당들을 모두 토벌을 해요. 그리고 901년에 그 이제 궁예의 고려를 세웠다가 그 마진 태복으로 이제 국호를 바꾸면서 또 도읍은 또 무리를 해서라도 철원으로 옮기게 돼요. 그러니까 그 고구려계 호족 세력들이 왕건 강화 노선에 약간 장애가 됐었던 거예요. 그렇고요. 근데 이제 궁예는 그런 이상주의로서 나라는 세웠지만 그 이상 더 크게 성장하지 못한 거예요. 네. 그래서 궁예의 고려는 좀 약간 구별 차원에서 후 고구려라고 부르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궁예가요, 약간 카리스마 넘치는 지도자긴 한데 인내심하고 친화력하고 융통성은 없었어요. 그렇고 결국 이제 포로들을 무조리 학살하기 시작해요. 첩자라는 이유로. 그리고 이제 결국은 자신을 좀 도와주던 그 청주 출신의 아지태를 결국은 제거를 시켜요. 아지태를 제거를 시켜요. 왕건을 시켜가지고. 그리고 이제 막 스스로 밀흑이라 자청하고 관심법으로 사람의 마음을 뚫어보고 법봉을 사용해서 신하들 때려 죽이고 뭐 그랬죠. 근데 궁예가 사실 대놓고 관심법을 무조건 다 쓰진 않았어요. 상황을 다 고려해 가면서 썼어요. 하여간 뭐 그렇다고 해요. 그래서 석총도 끔찍하게 죽였고요. 혁미대사도 끔찍하게 죽여요. 그리고 이제
그 왕비였던 강씨한테도요. 당신은 짐이 아닌 다른 남자하고 간통을 한 적이 있는가 해가지고 누명을 씌워가지고 죽이는데 법봉을 불로 지진 다음에 그 강비의 그 회음부에 그 법봉을 집어넣어서 지져서 죽였어요. 완전 끔찍하게 죽었겠죠. 마구니가 꼈거든. 하여간 그리고 그 뭐냐 하여간 여러 가지 그런 불안 요소들이 있어가지고 왕건은 결국 그 개성으로 돌아가게 돼요. 자기 그선그 고향 출신으로. 하여간 그랬고요. 그 아유 어지러워. 근데 이제 918년에 이제 왕건은 옹립하려는 쿠데타가 일어나요. 그래서 이제 그 고구려의 호족들이 궁예한테 당하기 전에 선수를 치자 해서 군사를 일으켰는데, 궁예는 고려사에 의하면요 변장을 하고 부양의 상골현으로 도망쳤다가 그 배가 너무 고픈 나머지 보리 이삭을 빼서 먹던 중에 그 지역 백성들한테 발각돼서 맞아서 죽었다. 그런 기록이 남아있어요. 하여간 그랬다고 해요. 근데 이제 태조왕건에서는 궁예가 이제 포위가 되고 나서 산안에 들어가서 왕건을 불러가지고 아우 술 한잔 하시게나 술 한잔하고 그리고 이제 그 부하들이 칼로 목을 베가지고 죽죠. 하여간 뭐 그래요. 아우 눈 아파. 하여간 그 궁예는 그런 태조왕건에서 그런 그 이미지를 굳혀버렸죠. 그런 이미지를 굳혔고 결국 이제 그 오마니 반메 홈마 오마니 반메 홈 오마니 반메 홈 오마니 반메 홈 약간 이런 그 유행어를 만들게 된 그런 이제 궁예가 된 거죠. 자, 정식 제목은요 겁나게 길어요. 뭐냐? 잠깐만요. 관세음보살 본신 미묘 육자대명 왕진원이라고 불렀어요. 자, 그렇고요. 그래서 이제 그 뭐냐? 중요한 행사가 있을 때마다 온만이 반매음을 외우게 했던 사람이 궁예예요. 참고로 이 옴, 마니, 반메, 홈, 여기서요, 옴은 하늘 세상, 마는 아수라, 니는 인간, 반은 축생, 매는 아귀, 그리고 훔은 지옥 세계의 제도를 뜻해요. 그래서, 뭐냐, 일체의 복덕지야 모든 공덕행위의 근본을 갈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육도의 중생들을 제도하여 육도의 문을 닫게 한다는 뜻으로 그 온만이 반매후음을 외우게 하는 거죠. 맞아요. 궁예가 그 수다리를 불태워 죽이죠. 근데요, 문제는 성철스님이 모든 진원과 다라니 경 이런 걸 산스크리트어 원어로 하자 이런 그 캠페인을 하면서 이 온만이 반매후음이 옴바니 반메홈이라고 그 고쳤다가 그냥 옴마니 반메홈이 됐어요. 옴마니 반메홈. 그렇고요. 법당에 가면요, 그 진각종 그 법회 중이에요. 그 염송이라는 게 있어요. 이 염송을 하는 동안은요, 10분 동안 사람들은 옴마니 반메홈, 옴마니 반메홈 막 이렇게밖에 안 해요. 그렇고요. 그 강남에 있는 진선여자중고등학교에서는요, 아침 조회 때이 옴마니 반메홈을 외워요. 왜냐면 이 학교들은 불교 학교예요. 그 진각종에서 세운 학교예요. 뭐 그렇다고 해요. 자, 아이고 어지러워. 자, 그럼 저는 여기서
녹화를 잠깐 끊도록 할게요.